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과 또 어떤 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은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도 동일하게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상무도 상승 전망이고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오늘 보합권으로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시죠. 서용원 차장은 오늘 현대건설 관심주로 줬고요. 이성웅 차장은 LS 주목해보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상철 본부장님은 GI 이노베이션 관심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윤정식 상무는 반도체주 그리고 이호석 차장은 엔캠 관심주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략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용호 차장과 이성욱 차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서용호 차장님, 오늘 저희 어떤 포인트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연속으로 좀 되돌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어저께 이슈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지금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발표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특히나 49.9포인트로 나오면서 자기 원래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주식시장에 대한 안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부진에도 신차 발표를 가속화하겠다. 모델2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는 모습으로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좀 9%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역시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을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가 2650선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좀 안착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체크포인트로 좀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와 미국의 기업 호조 실적 덕분에 오늘 우리 증시도 함께 웃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상승으로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선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 한 번째 가동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선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이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역시 그 압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죠. 하마스에 대한 압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위험자산 선호가 약간은 좀 증가하는 부분은 그 선호도가 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뭐 이런 부분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도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내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이 테슬라 반등에 의한 그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들의 상승세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뭐 확실한 어떤 종목이 있었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이런 종목별로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도 남아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 모멘텀에 집중하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관심주도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서영호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 한 3거래 연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되돌림이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조 5천억 가량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2,500억을 기록했다라고 좀 공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한 수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도 좀 상회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좀 수혜주로서도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율에 대해서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또 한남 3구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현대건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제시해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2분기도 고환율로 인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지주회사죠. LST를 좀 말씀을 또 하겠는데요.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LS 전선도 있고 LSM에는 여러 기업들도 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 LSIND죠. 이 RSIND의 이 좀 전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SIND의 이 그 사업 부분 봤을 때도 이 권선, 이 통신선이 이 주로 이 매출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권선이라고 하면 구리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세에 의한 이 구리선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IND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좀 크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권선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이제 통신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 보조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통신선에 대한 이 실적 성장성은 오히려 권선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SIND 쪽에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보 이익은 이 지주에서 LS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도 LS 전선 또 LS 일렉트릭 이 송배전 학계 수주 잔고가 지금 8조 원에 육박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수주 잔고에 의한 몇 년치 어떤 실적 안정성을 좀 가져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LS 뭐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쪽에서의 현지 뭐 공장 설립이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LS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실적 성장과 외역 성장 모두 기대되는 LS 오늘 관심주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